여러분,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, 조금 TMI지만,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, 녹음이 안 돼가지고, 네, 다시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제목 보고 아셨겠지만, 오늘 영상은 My New Bag을 소개합니다. 이게 뭐야? 제가 최근에 새로운 가방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제품도 있고,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약간 예쁜? 네, 그런 제품이 있어가지고, 오늘 좀 가볍게 제가 새로 생긴 가방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좀 뜯어보려고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제품들은 사실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노출 의무가 전혀 없는 단순히 무상으로 내 제품 제공을 받은 것들이고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Let's go! 첫 번째로, 짠! 와,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구매한 제품입니다. 120 브랜드 제품이고요. 패딩 가방입니다. 사이즈도 굉장히 크죠? 그냥 딱 보자마자 색깔도 그렇고, 아, 이거 내 거다.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네, 구매를 했는데, 사실 소재가 패딩이어가지고, 막 여름에 엄청 적합한 그런 제품은 아닌데, 근데 겉감이 광택이 나는 새틴 소재여가지고, 사실 여름에도 조금 무난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. 합리화를 조금 했고요. 이렇게 핸드백으로도 들수 있고, 이렇게 긴 끈도 있어가지고,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크로스백으로 매면, 아니, 내 몸만한데? 제가 오늘 옷이 이래서 그렇지 평소에 굉장히 스트릿하고 뭔가 캐주얼한 룩을 많이 입기 때문에 너무 탐이 났어요. 이 부분은 좀 단점이더라고요. 여기가 좀 좁아가지고 이렇게 매면 딱 겨드랑이에 딱 이렇게 돼 있는? 근데 너무 독특하고 예쁘지 않나요? 저는 진짜 파워 보부상이거든요. 나갈 때 항상 차량이 조금 디폴트이기 때문에 카메라랑 막 보조 배터리랑 이런 거 엄청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타입이어가지고 이런 보부상들에게 엄청난 아이템이지 않을까. 또 여행 가거나 이랬을 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뉴백으로 영입을 한 친구입니다. 그 다음은 나와 있는 것부터 볼게요. 짠! 요 핑크핑크 귀여운 가방은 슬로우 캐비닛 브랜드 제품입니다. 제가 인스타 이미 사진을 올렸죠. 사실 요즘 유행하는 핫한 것들을 다 때려박았다 해도 약간 무방한 그런 느낌이에요.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뭔가 캐주얼하면서도 뭔가 옛날 우리 Y2K 패션이 조금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인데 색감이 요즘 또 핫한 핑크. 멀리서 봐도 핑크 가방인 걸알수 있는. 확실히 디자인 자체가 캐주얼하죠.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튐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그냥 흰 티에 청바지 이런 거에 딱 포인트 줄수 있는 아이템으로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어요. 이너에는 이너 포켓이 하나 있는 정도입니다.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살짝 장난감 같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. 약간 우리 바비 인형 언니들이 메고 다닐 것 같은 그런 가방이라서 그런가? 아, 얘도 나와 있으니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거 지금 오늘 메고 온 거라 가지고 뭐가 많아요. 잠깐만요. 요거는 누가 봐도 MLB 제품입니다. 제 분신과도 같은 존재고요. 솔직히 제가 요즘 차를 타고 다녀서 5일 중에 한 3일 정도를 요 가방을 메는 것 같아요. 정말 깔끔한 캔버스 소재의 토트백이고요. MLB 로고가 아주 크게 박혀있는 제품입니다. 사실 요 로고 때문에 뭔가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가방에 조금의 포인트, 힙한 포인트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요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뭔가 여기까지 다 토트백으로 되어 있으면 너무 캐주얼한 느낌의 약간 에코백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여기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포멀하게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거는 좀 빳빳한 캔버스 소재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세워놨을 때 모양 유지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치만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블랙 색상이고 캔버스 소재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잘 붙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막 돌돌이 하고 이랬는데 이젠 그냥 다닙니다. 매면은 이런 느낌이고 색상도 블랙이고 모양 자체도 휘뚜루 마뚜루 템이기 때문에 네, 많이 들어가는 토트백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립니다. 다음 짠! 와우, 굉장히 팬시한 아이템이 등장을 했습니다. 요 가방은 제가 정말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인스타 사진이랑 릴스를 좀또 따로 찍어봤는데 현아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핫해진 제품입니다. 세이모온도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. 이렇게 DIY를 할수 있는 독특한 체인 요게 또
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. 가방 쉐입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포멀하고 뭔가 막 딱 선글라스 껴가지고 막 멋쟁이 언니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런 큐티하고 뽀짝한 체인이 좀 첨가가 되니까 오히려 더 캐주얼한 맛이 살고 더 유니크해졌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체인이 보이게 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리고 크로스로 매도 예쁘더라고요. 딱 이렇게 체인이 포인트가 되죠? 생각보다 제가 캐주얼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나요? 물론 나는 이 체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체인도 뺄 수 있거든요. 체인을 빼면 굉장히 시크한 핸드백이 됩니다. 그래서 또 짧게 이렇게 또 매는 맛이 있잖아요. 뭔가 선글라스 준비해. 우리 한남동 바이브. 한남동 죄송합니다. 여는 방법도 좀 신기하더라고요. 이렇게 여는 방식인데 사실 제가 한 번도 메고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편한지 안 편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편할 것 같진 않아요. 우리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약간 그런 느낌? 마감이나 이런 퀄리티도 굉장히 괜찮았고 사실 제가 릴스 촬영하면서 되게 막 바닥에 던지고 막 끌고 막 이랬는데 기스나 이런 것도 거의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가방 막 다루시는 분들한테도 네,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오, 마지막! 짠! 아이고! 폴뉴아! 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. 요거는 또 완전 다른 느낌의 캔버스 백입니다. 오늘 굉장히 가방들이 좀 다양해서 좋네요. 그죠? 오, 귀엽다. 찐 직장인 가방 같은 느낌인데요, 여러분. 데일리템.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모양을 딱 잡아줄 수 있는 네, 그런 빳빳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가방은 포인트가 안에 이렇게 파우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파우치가 탈부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캔버스백 같은 경우는 우리 오염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. 틴트를 묻는다던가 볼펜 자국이 묻는다던가. 근데 파우치가 분리가 되니까 세탁이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, 파우치 따로 있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파우치 말고도 이너 포켓도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. 이렇게 검정색 스티치 이렇게 들어간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, 여러분. 어, 좋은데? 이번 여름에 아주 주구장창 멜 것 같은. 예쁘죠? 여러분, 제가 이거를 빼먹었길래 네, 부랴부랴 좀 가지고 왔는데 아, 이번 영상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철판을 깔고 조금 소개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카디널레드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. 에나멜 가방이에요. 쉐입 자체가 좀 예쁘죠? 이런 굉장히 골지어스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. 솔직히 저는 이 디자인 자체는 뭔가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완전 빡세게 꾸몄을 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막 청바지랑 이런 거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오히려 옷은 굉장히 캐주얼하고 안 꾸민 것 같이 입었지만 가방을 하나 딱 매주면 꾸안꾸 느낌이 좀 사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. 에나멜인데도 굉장히 가볍고 좀 편해가지고 네, 저도 한 3번 정도 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. 이런 제품은 스크래치나 기스 이런 거 걱정도 거의 없고요. 겨울 느낌이 좀 나지만 사계절 내내 잘 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. 얘도 빼먹으면 아쉬워서 네, 이렇게 무지성으로 가지고 와봤어요. 네, 이렇게 제 최근에 생긴 가방들인데 이렇게 앞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,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 가볍게 자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번 여름 반팔 영상에서 소개를 했듯이 요즘 또 유행하는 브랜드랑 아이템 하울을 잔뜩 네, 준비하고 있는데 배송이 안 와요. 그것도 조만간 빠르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